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옳지 않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가면 갈수록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 방송국이 지금 기도회가 404회째네요. 404회째까지 기도회를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제가 늘 그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이거 중국말로 말하면 다고서 가이벤드 완서더 선드 능리. 여러분들은 다 영어를 생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는 또, 예, 제가 흉내를 못 내고 중국어는 제가 프리토킹이 가능하고 티칭 프리칭이 중국어로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또 중국인들이 전 세계 없는 곳이 없어요. 뉴욕에도 보면 전에 코리아타운이 후르심이 한국인들이 밀려나가는 느낌이고 중국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예, 제가 뉴욕에서 지금 한 일주일 묵고 있는 호텔도 보면 영어를 사용하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중국인이 격리하는 호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매니저나 모든 사람들에게 중국어를 했더니 영어보다도 중국어가 편하니까, 대화가 편하니까 내가 더 좋긴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간에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올리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이번에 뉴욕에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번에 뉴욕 목사회 그 신년 기도회에 특별 강사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제가 참 많은 곳을 다니면서 짧은 요 한 열흘 좀 안 됐는데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또 뉴저지에 가서 또 말씀을 또 아침부터 계속 전하고 막 달려왔습니다. 막 달려왔는데 또 이렇게 필라에 이렇게 존경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김종환 대표님과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 설교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그 예, 많은 분들이 오 목사님 설교를 또 청취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하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예,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금년 한 해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이거 믿으세요. 예, 믿음이란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상도 이하도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동그라미다, 세모다, 네모다, 믿음의 형태와 빛깔이 빨주노초 파남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상도 이하도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할 때가 언제냐면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책망하셨어요.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일찍이 한국 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내려오게 만드시고 순종을 하고 제가 이제 1987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그러다 잘 열심히 하다가 15년 정도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2002년도에 목회를 내려놓고 교회
뭐 크진 않지만 땅 한 300평사 교회를 지어놓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 한 70만 불 정도 되는 조그만한 건데 그걸 내려놓고 중국을 가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 지금 이사야 43장은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타나신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해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 스스로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70만 불을 가지고 현찰로 가지고 오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기도하다가 새벽에 아침에 한 7시 내가 기도하다가 뒤에 인기척이 나길래 뒤를 돌아봤더니 제가 모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엘칸토의 교회에서 보내서 왔대. 엘칸토는 유수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첫 마디가 제가 얼마를 준비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를 준비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70만 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하나님인 줄 잘 몰랐어요. 70만 IMF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70만 불을 현찰을 누가 가져오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는 중국에 안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70만 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칸도 김용훈 회장님 아들이 무크와 보랑누아 그때 당시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기도만 하면 광주로 내려가라, 광주로 내려가라 마음을. 그래서 이제 엘칸도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기도만 하면 경기도 광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최요한 목사가 그 교회를 합병 정리하고 중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제가 70만 불을 준비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을 쳤어요.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얼마를 요구해요? 700만 불을? 700만 불을 내가 요구하죠. 70만 불을. 그때 제가 내 믿음이 너무 적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안했구나. 근데 기도 안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또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나 중국에 선교사로 가니까 70만 불 다 달라면 안 되니까 5만 불만 주십시오. 그래서 5만 불을 이제 주기라고 했는데 권사님들이 뒤에서 최요한 목사 절대로 못 떠난대요. 왜 못 떠나느냐? 이거 교회가 최요한 목사 꺼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공직생활 20년 퇴직금 받고 서울에 집 팔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최요한 목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서글펐는지 내가 어떻게 가르치길래 성도님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최요한 목사 교회라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그래? 그렇다면 떠나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가 70만 불 받아서 교회 드리고 5만 불만 가지고 중국을 2002년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은 사람 안 믿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8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일을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5만 불 뭐 얼마 돼요? 그죠? 얼마 안 되는데. 그래 들어갔는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 안 믿는 훈련이 어느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믿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메일도 보내지 말고 선교 편지도 보내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도 말고 그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제가 중국 선교 만 7년 있는 동안에 하나님 200만 불을 주셨어요. 200만 불 주셨다도 여러분 눈도 깜짝 안 하시네요. 200만 불 주셔가지고 전 중국에다가 신학교를 53개를 세웠어요. 53개를 세우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국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충성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2010년에 한국을 돌아와서 저희 집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데 하나님이 명동으로 가는 거예요. 명동. 아니, 주님, 명동에는 사람 사는 집이 없는데요. 잔소리 말고 가. 아멘. 성경은 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저는 무엇보다도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훈련받고 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생각이 있잖아요. 배운 지식이 있고 삶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깨닫고 공직생활 내려놓고 중국에 가서 갔다가 그다음에 또 그때만 해도 2002년도 떠나기 전만 해도 중국 신학교가 많이 많았어요. 1년에 10개에서 15개를 운영했으니까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 이거 누가 운영합니까? 잔소리 말고 가라니까 내려놓고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저희 집이 경기도 부천인데 하나님 명동으로 가라. 아멘. 그래서 명동에 가서 한 요만한 데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들만.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프린스 호텔을 잡으라는 거예요. 명동이 특급 호텔이에요. 호텔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아 내가 컨벤션홀을 우리 교회를 쓰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그 매니저가 첫 마디가 목사님 돈 있습니까? 그래요. 아, 요것 봐라. 야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매니저는 믿질 않으니까 아 목사님 아버지가 엄청난 돈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이제 호텔 회장님이 불렀어요.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아니 내가 알기로는 명동교회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무슨 우리 호텔에 컨벤션을 쓴단 말인가 그랬더니 시키지도 않는데 이 매니저가 아 최조아 목사님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고 빌딩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래서 회장님이 사인을 해가지고 우리 거기서 지금 서울 그 프린스 호텔 컨벤션홀이 저희 교회예요. 예, 세계적으로 특급 호텔 컨벤션홀이 교회로 선택 얼마나 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믿음은 계산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머릿속에 계산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계산하면 절대로 제가 그 호텔에 못 들어가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계산하면 한 사람밖에 못 먹잖아요. 계산하지 않고 주님 손에 얹히니까 5천 명으로 12강균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 프린스 호텔 컨벤션홀을 예배당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나하나 저는 순종을 잘하니까 2011년 1월 11일에 교회를 설립하고 2012년 연말에 아, 신문에 신자도 모르는데 선교신문을 만들어요. 아멘. 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선교신문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출판사를 만들어 또 출판사 만들고 하여튼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니까 17개 선교기업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17개. 지금 한 9개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사역을 그래 하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격주로 해외를 나가요. 격주로.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고 아무리 능력이나 은혜가 출중한 목사님이라도 격주로 해외 나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달에 두 번은 기본이고 때로는 세 번 나가고 이러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예, 순종하면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머릿속에 계산이 있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역사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렵게 살고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예수만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다. 그럼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사람은 8장 14절에 보니까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고 배운 지식이 있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서 역사랍니다. 역사할 때에 무조건 앞뒤 전후 좌우를 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세일을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그 하나님 두려워 말라. 또 2절에 보니까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시고 3절에 보니까 동행하신 하나님이고 5절에 보니까 5절이 중요해요. 5절에 보니까 또 다섯 번째 우리 사명은 정인의 사명. 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여기까지 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는 주의 정인의 사명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는데 제가 재밌는 것은요. 미국에 이번 주 월요일로 왔는데 월요일 날 저녁부터 계속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저는 시차 적응을 안 받습니다. 12시간이 바뀌어 있는데도 시차에 적응을 안 받으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미국 교회협회 회장이나 미국 목사협회 회장이나 뉴욕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교회마다 제가 와서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오히려 생생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피곤하지 않냐 그건 내가 그러죠. 아니 우리가 신앙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사야 43장만 읽어봐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년이라도 꼬부러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세임을 주시리니 세임 주신 하나님. 예.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일을 많이 하고 육신이 피곤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영적으로 잘 컨트롤을 하면 시차도 극복되고 제가 또 30일 날 목요일 날 한국 들어가면 31일이 도착하고 한 주간 지나고 또 인도로 가야 돼요. 인도는 진짜 위험한 지역이에요. 북쪽을 가면 잡기도 하고 추방도 하고 하는데 작년 11월에 인도를 하나님이 인도에서 갔더니 놀래버렸어요. 20년 전에 중국에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모습이 인도예요. 나는 가서 요즘 뭐 내가 인도 간다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목사님 그 위험한 데를 왜 가느냐고 막 그러고 하는데 선교사 인도 선교사들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가니까 중국에서 사역을 20년 넘게 뭐 살기는 8년이지만은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그 중국 공산당 밑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인도는 마음껏 아니죠. 갔는데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 참석하고 신학생들이 한 80명 참석하고 일반 직분자들이 한 18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던지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인도를 두 달에 한 번씩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아멘. 거리가 8, 9시간 타야 되고 인도에 가서 느낀 거는 못 살아도 이렇게 못 사냐 할 정도로 너무 못 사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한데 두 번 다시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 가라니까 11월 갔다 또 1월 달에 제가 또 첫 주에 갔다 왔어요. 갔는데 호텔은 고급 호텔을 들어갔는데 안에 난방이 없어요. 난방이. 그러니까 이제 전기장판 하나 선교사가 따져가 그 깔고 조그만 이탄 옷 깔고 춥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갔는데 주님이 뭐라냐면 너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 그런 거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아멘. 그 제가 지금 들어가면
바로 한 주간 쉬었다가 바로 2월 첫 주에 또 인도로 갑니다. 3월 달에 예약해 놓고 컨펌해 놓고 4월 달에 놓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된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잖아요.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육신은 좀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이제 비행기를 한 1000번 정도 탔는데 거리를 따져보면 지구를 30바퀴도 돌았는데 교회가 생기는지 믿음이 약해지는지 그냥 3시간 정도만 다니면 좋겠습니다. 3시간. 그러면 이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이런 쪽으로 3시간 거리에 다니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아, 요놈 봐라 뭐 3시간? 8-9시간 보내 인도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미국은 또 더 걸리잖아요. 그런데 미국 이 미국의 뉴욕은 목회자 목사회와 또 교회협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작년에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초청을 해주셔서 필라로 왔다가 그다음에 한 주간 뉴욕에 갔어요. 뉴욕의 기독교 방송에서 제 스케줄을 쭉 짜니까 뭐 뉴욕 목양 장로교회 송병기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날 송병기 목사님 강단을 다 내주시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하고 뭐 그레인의 교회 뭐 양민석 목사님 지금 교회 회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려면 미국에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김종환 목사님이 필라에 아는 분이 계시면 필라에 또 스케줄을 짜주시고 또 뉴욕에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 스케줄을 짜주니까 굉장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뭐죠? 가벼움이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시켜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게 되면 너무 쉽고 가벼워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목회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신문사를 만들고 출판사를 하고 또 격주로 해외를 나가고 나는 그게 어려움을 안 한다. 하는 일이 너무 쉽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운행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이게 이제 뭐 영어 서신은 여러분 앞에 송구스럽습니다만은 Come from the Father, come into the world. Again, leave the world, go to the Father. 알아들으셨어요? 제 영어가 이제 어떤지 모르는데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파드로 시작해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이 일생을 간단하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세상에 왔다. 때가 된 게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필요 없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세상에 보내졌고 예수님이 때가 돼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만나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러서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리라. 예수님이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하나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게 뭘 하냐면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목사님 우리 예수님처럼 좀 사십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자, 최고의 영성이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게 영성입니까? 은사도 피하고 다 능력도 피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최고의 영성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며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성이 나오잖아요. 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겸손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겸손해서 날개를 타고 오셨다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아, 겸손의 영성이 나와요.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으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비워. 아, 비움의 영성이구나. 비워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욕심이 쌓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우고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좀 중대인 교회를 보면서 야 이게 참 쉽진 않다. 그래서 제가 무브먼트 중에 하나가 뭐냐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처럼 좀 사십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좀 청빈의 삶을 삽시다. 청빈.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비워놓고 청빈의 삶. 한경직 목사님 이후의 한국교회는 포스트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는 청빈의 삶을 사신 분들이 없어요. 아,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한 분을 발견했어요. 백준영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내막은 제가 모릅니다만은 수천 명 모이는 교인을 다 내려놓고 때가 되니까 오늘 내가 은퇴하는 이후로 이재철이라는 이름을 잊어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성도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경남 어디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장로님이 알고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주셔서 가셨던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 모두 다 부자 안 됐습니까? 예수님은 두 번 옷도 없었는데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가시는데 이전에는요 단벌 신사로 살아갈 때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옷만 입으면 되고 넥타이가 한두 개 있을 때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맨날 매던 거 매면 되는데 언제 보니까 열면 넥타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 고민해야 되고 옷도 이래 많으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니 고민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까? 여기에 대해서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전 세계 3만 명 선교사가 전 세계로 나가 있는데 한국에 돌아오면 있을 곳이 없어요. 저도 뭐 선교지에 8년 살다가 돌아왔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들 위해서 있을 곳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큰 대형 교단도 많고 대형 또 큰 목사님도 많고 돈 있는 부자도 많고 그런데 왜 나보고 하랍니까? 잔소리 말고 해. 그래서 작년 9월 정도 돼가지고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믿음은 계산되지 않는 거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이 10개가 준비됐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만에. 그래서 오류동, 인천, 간석에, 강남에, 제주도까지 오피스텔이 10개가 돼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저를 찾아요. 어떻게 소문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오면 저는 제가 해외 나와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오면 예, 있을 곳을 해주니까 그러면 이 오피스텔 하나가 디파짓이 한 5,000불 되고 5,000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월 렌트비가 관리비 포함해서 550불이에요. 그럼 이것이 10개면 얼마예요? 5만 불에다가 매월 5,500불이 되죠. 5,500불을 제가 부담을 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오면 아니 목사님 이거 얼마 냅니까? 아, 프리차지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데 가면 뭐 하루에 7,000원 내라 10,000원 내라 15,000원 내라는데 저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래서 오신 분들은 돈 안 받아요. 들어가 보면 한국에 오피스텔이 잘 돼 있잖아요. 풀옵션으로 다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크기만 좀 적어서 그러지 호텔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목사님들 오면 뭐 어떻게 알았든지 해가지고 그럼 제가 해드리고, 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마지막 미션은 지금은 뭐 10개 정도지만은 120개 그러면 빌딩을 세워야 돼요. 세워서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 여기에 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실존은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넓은 땅을 차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가 더 좋은 차를 몰고 타고, 여기 관심이 있어요. 저는요 중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한 달에 3만 불, 5만 불이 들어오고 만 7년 동안에 200만 불 하나님 주셔서 전국의 신학교 세우고 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들 중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목회하는 중에 제 제자 한 사람이 13,100명까지 목회하는 제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난번에 이제 제주도 불러가지고 한 10명 정도 불러서 이제 이렇게 함께 같이 있었는데, 그때 김정도 목사님이 여기 오셨네요. 김정도 목사님이 제주도 제가 와 있다는 걸 알고, 아, 제 호텔에 찾아오셨는데 타이밍이 맞질 않아가지고, 아, 참, 여기 와서 배울 줄 몰랐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만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전 중국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제자들이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비용은 많이 드는, 너네들 비행기표만 꺼놓으면 다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최고 좋은 제주 서귀포 카로텔에다가 이 지도자들을 제가 케어를 하면서 함께 보내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뭐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안 돼요. 저는 외손녀가 6살짜리인데 나는 이 외손녀도 못 이겨요. 그 외손녀도 말을 잘 듣다가도 기분이 틀어지면 할아버지 싫어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빨리 만 원짜리 하나 꺼내가 10불짜리를 딱 꺼내서 주면 할아버지 좋아 이러고 달려오잖아요. 그 10불의 효력이 1, 2분도 못 갑니다. 빨리 시켜버려요. 그러면 나는 내 외손녀도 마음대로 못하고 내 아들 딸은 마음대로 못하냐 더 못해요. 내 형제들은 마음대로 하냐 더 못해요. 성도님들은 마음대로 하냐 더 못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 그걸 깨달았어요.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빨리 철이 들었으면 빨리 깨달았는데, 이제 늦게라도 그래도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번에도 미국에 뉴욕에 오면서, 아, 뉴욕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게 계속 신학교 강의하고 계속 쉴 틈이 없이, 그래서 어떤 뭐 오 목사님도 뭐 여기저기 있는 분들이 아 뭐 랑게스턴가 뭐 저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부경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관광하는 마음을 안 줘요. 중국에 여름 장가계 가신 분들 있지만 장가계 쭉 올라가 보면 신선이 노름하듯이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장가계도 한 못 갔는데 거기 장가계에 신학교를 세우다 보니까 신학교 책임자가 하도 목사님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장가계 구경 오는데 신학교 세우는 한 번도 안 갑니까? 그래서 LA에 미국에서 오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번 갑시다 내가 주막 한 상태로 휙 갔다가 휙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제가 이 잘못된 건지 몰라도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뭔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난 요즘 생각이요 주님 나이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맨날 이 얘기를 할까 우리 집사람이 아니 여보 가만히 있어도 나이 먹는데 뭘 또 빨리 먹으라고 그러냐 그래 하는데 왜 빨리 먹어야 되냐, 빨리 먹어야 나이가 들어가면 때가 되면 빨리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극단적인 선택할 수도 없고 저희 교회 90,
98세 된 장로님이 계세요. 96세 때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그분은 세계적인 글을 쓰시는데 그분 글 한 편 써가지고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할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에요. 명동교회 나오신 98세. 그분이 오시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적어도 우리 장로님만큼만 사십시다 그래요. 장로님만큼만 사십시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평균 연령이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올라갔던 평균 연령이 확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인생은 행인과 나그네의 길 아닙니까? 이 땅에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가진 옥합을 깨뜨릴 수만 있으면 복이에요. 그걸 못 깨뜨리고 쥐고 있다면 어리석은 부자죠. 제가 그 금요일 날 저녁에 대한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뉴욕에 대한교회가 있는데 지금 다민족교회로 이름 바꿨어요. 근데 갑자기 그 교회를 설교라고 했는데 나는 그 교회 상황을 몰라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고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 예? 진정한 하나님 앞에 부자는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 그 교회 사모님이 연세가 80이 되신 분인데 나한테 봉투를 해가지고 사례비를 줘요. 근데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제가 들은 게 뭐냐면 그 교회는 주일날은 100불 사례비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50불 이상을 안 준대요. 아니 딱 정해놨어. 근데 그 당회장 목사님은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90 한 2, 3세가 되는데 그 당회장 자리를 못 내려놓고 자기가 당회장 하면서 그 다음에 설교 안 되니까 매 시간마다 새벽기도도 그러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늘 사례비를 줘요. 50불 이상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아이 그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50불에다가 나중에 봉투를 보니까 또 150불 넣어놨어요. 사모님이 그걸 주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을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고 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요 뉴욕에 빌딩을 두 개를 가지고 계신데 그 아파트 예,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53채예요. 아니 153채도 눈도 깜짝 안 하시네요. 153채를 가지고 있어요. 야 아니 15채도 엄청난 거잖아요. 5채도 많잖아요. 153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153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도 못했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한마디로 바른 소리 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셨어요. 야 어떻게 90이 넘은 목사님 80이 넘은 사모님이 150채 아파트를 지고 있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목사님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큰 일을 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한실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 수만 있다면 은혜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너는 어떻게 사냐? 저는 이제 저희 집에 가보면 중국의 지도자들이 한 번씩 한국에 오잖아요. 아, 최요한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한 달에 3만 불을 쓰고 5만 불을 쓰고 쓰니까 아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집에 살겠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가보면 원룸 투룸과 차이가 없어요. 미니 2층인데 빌라에 1층에 룸 하나 거실 하나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2층은 아이들 둘이니까 조그마한 방 두 개 있는데 지도자들이 5천 명, 만 명 목회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다가 울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 중국 있을 때 한 달에 3만 불, 5만 불 쓰면서 200만 불을 쓰면서 전국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 우리 목사님 굉장하게 좋게 살겠다 했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것도 딸이 하나 시집 가버리면 방이 하나 남잖아요. 아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아들만 장가 보내면 우리 집 사람 되겠어요. 보면 반은 론이니까 그 뭐 다 해도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마지막 때
원룸이나 투룸이 있어가자. 그러면 청소하는 것도 간단하고 선교사도로 같이 살자. 자, 이거예요. 예. 진정한 영성은 내려놓고 비우는 건데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두부로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사실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나름대로 부자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생각하고 오늘 이제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이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김종환 목사님 일찍 만나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큰 욕심이 없으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데도 열정이 저보다 더해요. 아, 또 미주선교신문을 또 저희 국제선교신문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미주선교신문을 또 만들어내시고 아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에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리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사막의 길을 바다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세일을 향하신 하나님이 여기 안에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은 이 필라 인터넷 복음 방송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의 주의 영광을 드려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종환 목사님과 이사장님과 또 임영원들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